아, 참 이거는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이거는 그냥 전래의 저 민요니까. 근데 단지 불경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게 굉장히 불교, 그냥 거의 불교 노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건 그냥 저기 연불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거는 민요예요. 민요가 저기 그 불경이 민요 속에 편입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교적 색채로 보지 마시고 이게 굉장히 느릿하니 원래 옛날에는 발성할 때 시조로 목을 풀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시조로 목을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저기 보시연불로 목을 풀어요. 이게 느릿하니까 평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느릿하니까 늦은 음으로 이렇게 쭉쭉 퍼져서 내는 느린 음으로다가 목을 풀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채택한 것이니까 종교적 취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양해를 구합니다. 예, 기독교인들이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종교 색채를 띠고 있으나 민요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편곡된 노래예요, 이거는요. 우리 전통 민요에는 불교적 색채가 진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불교였기 때문에 그걸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아시고 종교적 취향이라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그냥 민요에 있으니까 그리고 목 풀기에 좋으니까 그냥 푸는 것보다 심심하지 않고 노래를 하면서 목을 풀면 좋지요. 더군다나 고급한 노래를 배워서 한다는 것은 더 좋은 일이지요. 이건 다른 데서는 10년을 해야 이걸 맛본다는 소리. 10년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년에도 안 가르쳐주는 노래였죠. 옛날에는 이 노래를 전문가들 소리거든요. 예, 이건 전문 예능인들의 소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저 풍류당에서는 목을 풀기 위해서 저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두 장단, 이거는 만인식을 못 배우니까 하루에 두 장단씩 하실 때마다 다른 노래 이제 배우기 앞서 이렇게 배워서 목을 푸는 데 쓰도록 이렇게 두 장단씩을 하루에 배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3개월 중에 아마 중물이나 뭐라도 떨어질 겁니다. 사항내 시작 사항내 소수구소
붙여서 한 장나씩 갈게요. 상내 소수고 상내 소수고 공덕해 장단을 이어서 같이 해보시겠어요? 한 두 번만 저기 한 장단씩 떼어서 하고요. 상내 소수고 상내 소
개요. 그럼 붙여서 시작. 상내 소구공덕해요. 너무 잘하시네. 남녀창으로 한번 해봅시다. 어렵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노래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이 노래 반은 저기 배우신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이 노래가 어려운 노래예요. 예. 그 다시 이제 천천히 식임새나 이런 걸 천천히 해서 식임새 아닌 듯이 지금 했는데 빨리 하면은 상내 소 수구공 떡해 에이호 해향 삼천 시기기기기기론 만월 이렇게 가는 노래예요. 근데 이제 천천히 하니까 식임새 아닌 듯이 부드럽게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을 해서 이제 속도를 찾으면 그때는 그런 속도로 하면서 이제 타로를 탁탁 치면서 이제 멋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호흡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발성 연습이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평음으로 길게 길게 빼가지고 호흡에 실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그냥 무의미한 발성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 오늘은 각설이를 한 다음에 함양 양장가를 배우기로 했으니까 배워야 됩니다.